반갑습니다. 열풍팀 머만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고객님요. 이렇게 그 밑에, 그러니까 매직을, 곱슬이 굉장히 심해요. 곱슬이 심하고 또 밑부분은 탈색이 돼 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제가 어느 정도 탈색이 돼 있고 어느 정도 데미지가 있는지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아쿠아프로틴 A로 10분 방치하고 나왔어요. 나온 상태에서 보니까 자, 극단적인 거예요. 여기는 너무 이렇게 자글자글자글한 이렇게 악성 곱슬이라 그러죠? 강한 곱슬이고요. 밑부분은 또 탈색을 했다가 흑색으로 혹은 염색으로 덮은 극손상 모발이에요. 자, 이럴 때 원장님들 굉장히 고민되죠? 자, 쉽게 저희 피카의 미친년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이 부분이 지금 저희는 전처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손상이 된 부분에는 자, PB에다 아쿠아프로틴 A 세펌프를 넣어서 제가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전처리 없이 도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도포하시고요. 자, 이 부분은 곱슬이 굉장히 심해요. 그러니까 버진이죠. 이 부분은 저희 피카의 C1에다가 아쿠아프로틴 A 세펌프만 믹스해서 바로 도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자, 요 경계선이 생기죠. 그냥 빗질 쭉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너무 쉽죠. 자, 열처리 10분 하고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그 탈색된 모발이지만 저희 피카의 펌제로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자, 열처리 10분 했어요. 열처리 10분 하고 이렇게 컬 테스트를 해보니까 자, 쭉 1.5배 이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저희가 깊은 연화를 봐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피카의 C1 9.5짜리예요. 여기에 파워하고 오일을 믹스를 했어요. 이렇게. 자, 말이 될까요? 네, 그래서 미친 연화예요. 왜냐하면 탈색된 모발이거든요. 탈색되고 극단적으로 자, 버진 그 곱슬머리와 반은 그 탈색됐고 모근에 가까운 데는 완전 곱슬이에요. 근데 저는 깊은 연화를 보기 위해서 이럴 때 저희가 손상이 됐다고 해서 충분히 연화를 안 보시면 우리가 열펌에 있어서 그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도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탈색했어요, 분명히. 근데 어때요? 늘어나지가 않아요. 짱짱해요. 놀랍죠? 네, 이게 깊은 연화예요. 피카의 미친 연화. 일명 미친 연화라고 그러죠? 네, 이렇게 해서 제가 5분 방치한 후에 깨끗이 헹구고 나와서 오늘은 세팅펌을 할 거예요. 피카는 원장님들 아시기야 그냥 아이롱펌 약인 줄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모든 열펌에는 다 쓸 수가 있어요. 매직, 볼륨 매직, 디서 세팅, 또 우리 아이롱. 네, 이렇게 해서 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약간 지쳐 있었는데 어때요? C1이 들어가는데 신기하지 않아요? 짱짱해지고 있어요. 반짝반짝해지면서. 자, 네, 이렇게 쉽게 쉽게 연화 보시고 우리 또 대박 내자고요. 자, 이렇게 해서 5분 방치하겠습니다. 네, 지금 3차 트리플 연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빗질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 예, 점점 예, 하면 할수록 모발이 건강하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피카의 장점인 트리플 연화하고 크리닉 들어가겠습니다. 네, 1번인 예, 케라틴 폴리 예,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모발이 단단해지겠죠. 예. 자, 이 상태에서 빗질을 해줍니다. 예, 골고루 빗질을 해주시면 단백질이 더 잘 깊숙이 잘 들어가겠죠. 네, 이렇게 해서 윤기 나죠. 자, 여기에 다시 2차 2번인 프로틴 필 2번 네, 도포하겠습니다. 손상이 있는 부분 먼저 도포하겠습니다. 네, 손상이 있는 부분에 골고루 도포하시고 네, 빗질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자,
골고루 빗질을 잘 해주세요. 네, 윤기가 많이 날 거예요. 네, 보이시나요? 예. 네, 자, 네, 3번인, 네, 프로틴 마스크. 네, CMC도 들어있고, 저희들 굉장히 좋은 단백질입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네, 피카는 클리닉도 굉장히 간단하면서, 네, 굉장히 모발 깊숙이까지 침투하는 그 매력적인, 마력적인 그런 펌제 클리닉입니다. 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쭉 한번 이렇게 들어봐 주세요. 네, 윤기 나는 거 보이죠? 네, 네. 오우, 대단합니다. 네, 이 상태에서, 자, 우리 피카에, 케라틴 오일이 있어요. 핫 오일. 예. 자, 요거까지 첨부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골고루 빗질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팁을 주자면, 손상이 심한 부분부터 도포하시고, 나머지 부분을 도포해 주시는 거예요. 빗질도 골고루, 골고루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쭉 봐드릴까요? 자, 쭉, 윤기 나는 거 보이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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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이렇게 해서, 예, 방치하고 있다가 나와서 펌 시작하겠습니다. 네, 5분 방치 후에 그 샴푸실에서 트리플 연화라고 그래서 하고 나왔어요. 나온 상태에서 폴리필 마스크 오일을 했거든요. 자, 이 부분이 탈색된 부분이에요. 근데 늘어나지가 않고 짱짱해졌어요. 그리고 원장님들이 미친 연화가 어떤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봐야 돼요?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세워볼게요. 이렇게 쓰면 연화가 잘 된 거예요. 자,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뒷살이 끝났어요. 그거 제가 해서 했고요. 이제 파마 화질을 이렇게 대주세요. 잭을 다 뽑았거든요. 이 상태에서 연예인답게 덮개 아이롱을 덮어주셔서 이렇게 5초씩만 찝어주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찝어주시면 조금 더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카의 장점이, 네, 이렇게 디지털 세팅, 직펌, 일반 펌, 저희가 연예인 덮개를 덮어서 할 수가 있어요. 아이롱에도 쓰지만 이렇게 디지털 세팅, 디지털 직펌, 일반 펌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써주시면 우리 연예인 덮개 덮개 아이롱이 굉장한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효자예요. 옆에 있는 샵의 매뉴얼이라고, 효자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꼭꼭 찝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너무 재밌어 보이지 않나요? 네, 5초씩만 이렇게 파마종이 되시고요. 이렇게 꼭꼭 찝어주세요. 자,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한번 제가 덮개 아이롱을 활용했는데 한번 이렇게 풀어볼게요. 어떤 컬이 있나. 자, 지금 이거 이 머리는 탈색된 머리거든요. 네, 자, 자, 어때요? 탱글하죠? 네, 이렇게. 네, 자, 이렇게 하고 또 제가 그 와인딩 풀어내고요. 그 다음에 중화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